새해 벽두부터 후지산이 화제입니다. 일본에는 활화산이 10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지산은 일본 기상청이 상시 감시하고 있는 위험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후지산은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시기는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과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12월 3일 후지산 부근에서 두 번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 후지산 동쪽 야마나시현을 진원으로 규모 4.1,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6시 37분경에 규모 4.9, 최대 진도 5 약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기자회견에서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지진은 화산 분화의 전조현상이 될수 있습니다. 도쿄 대학 지진학자 나가오 도시야스에 의하면 작년 12월 이후 후지산 주변의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 올해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후지산은 분화의 위기가 두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입니다. 2000년에는 우수산과 미야케지마가 분화할 때였습니다. 그때 후지산 지하에서도 저주파 지진이 증가했습니다. 저주파 지진은 마그마 방의 천장 뚜껑이 파괴될 때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후지산은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주파 지진은 7개월 정도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그뒤 잠잠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직후입니다. 그 4일 후인 3월 15일에 후지산 살록에서 규모 6.4, 최대 진도 6강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진의 진원은 바로 마그마방 상부의 깊이였고, 당시의 강진은 마그마방 상부 안반을 파괴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지하에서 고주파 지진이 급증했습니다. 고주파 지진은 마그마가 안반을 깨부수고 상승할 때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그때 많은 화산학자들이 드디어 후지산이 분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지산은 그때도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후지산 분화가 고문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서기 781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지산에서 17번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평균 40에서 50년에 한번 후지산은 폭발한 셈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규모 분화를 한 것은 864년과 1707년입니다. 1707년 대규모 분화를 한 이후 후지산은 현재 매우 조용한 상태입니다. 즉, 마지막 분화로부터 300년 이상 경과를 했고,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분화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거대 지진과 후지산 분화의 관련성입니다. 거대 지진과 화산 분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수년 내에 가까운 곳의 화산이 분화를 일으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뒤 각지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분화한 니시노시마도 동일본 대지진이 자극하여 분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후지산은 거대 지진과 같은 시기에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입니다. 1707년 마지막 대분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 49일 전에 규모 8.6의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거대 지진과 연동해서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700km에 달하는 난카이 트러프. 그곳에서는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섭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판 사이에는 판과 판이 강하게 붙어있는 고착력이라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판의 압력에 의해 대륙판은 변형되고 특히 고착력에서는 지진의 원동력이 되는 응력이 증가합니다. 이 응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고착력이 분리되면서 대륙판이 튀어오릅니다. 이것이 거대 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러프에는 고착력이 넓은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고착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입니다. 최대 규모 9.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지진이 후지산 분화의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카이 트라프 거대 지진은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이 거대 지진은 후지산 지하의 마그마방을 마구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후지산은 분화를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 자연의 맹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